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지금 구글 예약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가이드 들어가거나 들어가면 여기 예약 사이트가 있어요. 다음 주 1, 2주 정도만 예지가 좀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날짜가 5월 10일로 돼 있어. 그리고 오늘 5월 9일이니까 오늘 건 예약이 안 되고 내일 거부터 되는 거예요. 이거 자동으로 하게 우리가 코드를 짜는데, 이거 그냥 그 우리 구글 폼에 들어가시면 그냥 로그인을 포스텍 MS로 해야 돼요. 로그인하고 포스텍 MS로 하고 그 들어가시면 이 Macspace Reservation 요거 들어가시면 여기 쭉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응답을 들어가시면 여기 엑셀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로 들어가시면 여기 아래쪽으로 데이트라는 탭이 하나 있죠. 데이트라는 탭을 누르면 옆에 휴일이면 0으로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게 우리가 주말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다 돼요. 보시면 10, 11, 12, 13, 14, 14, 15가 자동 스킵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말은 자동으로 되는데 홀리데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5월 13일이 5월 16일? 뭔지 모르겠지만 16일이 휴일이다. 그러면 이거를 0으로 바꿔버리시잖아요. 이러면 잠깐만. 이걸 0으로 바꿔버리면, 아, 이거 전달만 되나? 0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게 기기 점검일로 이게 글자가 바뀌어요. 전날만 되는 건데, 전날 바꾸셔야 됩니다. 잠깐만. 그래서 바뀌면, 이 구글 폼에서 자동적으로, 그날이 빠지는 거죠? 그날에, 요거 한번 리프레싱 해야 돼요. 바꾸시면, 좀, 그게 아마 그, 예약된 게 그러니까 5월 10일 날도 안 지나서 그럴까? 5월 10일 내일이죠. 좀 이게 아마 옛날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리프레시 하면은 얘도 리프레시 하면 돼. 얘를 하고 나서 얘 리프레시 하면 해주고 그 다음에 구글 메이폼을 리프레시를 하면 0으로 다시 바꾸고 0으로 바꾸고 이 정보는 뒤가 더 날려가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제가 깨지거든요. 이거 제가 다시 점검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하셔야 되는 거는 전날 예를 들어서 내일 휴일이야 그러면 이거 0으로 바꿔버리시면 우리 기기 점검을 0으로 바뀌고요. 이게 사실은 저 앞에 떠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체크 한번 떴다. 해볼게요. 떴어요. 떴어요. 아, 이거 바뀌죠? 네.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다음날 휴일이면 요걸 0, 1만 바꿔주시면 돼요. 네. 다시 리프레시 한번 하고 요거 리프레시 하면 요거 좀 이따 바뀔 거예요. 지금 옛날 때가 아마 저장돼 있어서 그런 건데 네, 다시 바뀌었죠. 요거 하면 돼요. 쉽죠?